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 이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2025년도까지 연매출 1조 이상 목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오늘 수급상으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뭐 가장 이벤트가 많습니다. 오늘 또이 BOJ에서 17년 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예. 다른 이제 국가들은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이제 뭐 90년,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17년 만에 퍼스트 하이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 엑시트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입니다. 아, FOMC. 3월달은 사실 이제 뭐 금리를 대부분 뭐 동결합니다만, 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다트 플랫, 이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지, 여기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6월달 CPI나 PPI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6월달 금리 인하에서 7월달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이 변곡점이 될지 이게 뭐 가장 일단 중요한 상황인 가운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0.69% 하락이고요. 다우와 S&P 선물도 0.19, 0.46% 일단 하락.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5%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는 좀 강세 흐름. 뭐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US 선물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준의 미팅을 앞두고 카운터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헤드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관련되는 부분은 아침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만, 일단 뭐 외국인 기관들이 어제하고 좀 다른 또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2700선만 가면 이제 코스피는 지키지 못하고 좀 이탈하는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선 부근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개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1조가 넘는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이제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정도가 이제 거래소에서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6원 정도 올라가면서 1339원 80전 정도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1.10%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9% 하락이고요. 등락 종목수로 보게 되면 2배 이상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많고, 이 코스닥 쪽에서도 2배 이상 하락 종목수가 많은 흐름입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일단 수급은, 좋아요. 일단 이제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기관 쪽 수급도 연속으로 지금 3거래 연속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이어서 수급은 견조합니다. 근데 상승 흐름은 그다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어제도 양봉이고 오늘도 양봉입니다만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18만 500원대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아침에 양봉 내고 그다음에 12시 오늘은 5장에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서 장중에 184,800원대. 예, 그래서 종가가 184,400원이니까 이제 18만 중반 정도에 들어온 어떤 흐름이고 시간에는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면서 11만 원대 이제 흐름을 조금 올려놓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 파라볼릭자의 추세에 이제 자리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양봉이 좀 나와야 될 위치에서 지금 좀 나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파라볼릭자의 어떤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일봉상에 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주봉상에서는 이 지금 거의 이제 두달 넘게 내려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부분들이 올라오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국면입니다. 자, 그럼 뭐 재료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진펜트라 관련되는 기사가 3월 달에는 거의 이제 뭐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행기 실었다, 선저.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출시가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어떻게 강력한 어떤 이제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 기대감은 기관들 중심으로 리포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상반기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실적을 보면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 18만원대라고 하는 이제 이 가격권 자체가 차트상으로는 이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올 초까지 들어올렸던 그러니까 10월 달에 13만 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90% 넘게 이제 올라갔던 이 국면의 중심 가격 추세선입니다. 18만 원대가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25% 빠져서 아쉬운 흐름들을 예, 올해 들어서 지금 1분기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격 조정과 예, 기간 조정을 1분기 내내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시장의 소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어떤 유행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되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관련되는 부분은 하이닉스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사뭇 다른 어떤 흐름을 보이듯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대형주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기타로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는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좀 차별화된 차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제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부분들의 원인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좀 살펴보면 예, 거래일 자사주 매입 날이 이제 오늘까지 치면 한 10일 정도거든요. 10일인데 체결 수량은 오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공격적으로 이제 자사주는 매입하자고 밑단에서만 깔아서 하방에 대한 어떤 이제 지지를 해주는 어떤 형태로 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밑단을 좀 방어하면서 상방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흐름들. 그래서 상방이 된다는 말은 뭐 보조지표상에서는 이 파라볼릭자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주중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까지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9만원대가 넘어가야 이제 밴드 태깅도 나오고 좀더 밑단에 있는 1월달에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이죠. 요 20만원대가 넘어가야 이제 그 1월달 이후에 좀 잃어버렸던 상방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금 두달 넘게 하락 조정 후에 행보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진펜트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어떤 모멘텀으로 가장 이제 강하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주가 흐름은 큰 편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1분기에 삼각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율이 이제 하반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6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생각하고 있는 진펜트라가 출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메이저급의 PBM에 등재를 시키면서 실적들을 견인하는지 여부가 올해 이제 뭐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 3분기 요 흐름들을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가장 뭐 높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얼마만큼 직판으로 이제 성공하느냐. 작년 10월달에 FDA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SC와 이 IB 제형을 합해서 지금 이제 점유율이 70%를 넘어서 이미 오리지널을 넘어간 건 2017년도 이후고요. 2019년도 이제 SC 제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큰 호응을 거둬서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짐 펜트라가 이제 줄여가는 염증성 장질환 시장 자체도 12조고, 자, 2년 차 내년도에 타켓 환자 처방률 10% 이상 목표에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등극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얼마만큼 이제 순탄하게 가느냐. 가장 핵심은 PBM 쪽에 빠르게 이제 등재를 시키는 건데, 대형 PBM과의 어떤 올해 2분기 내 선호제품 등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2분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증가와 원가율 하락으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이 이제 주중반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19만 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일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